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여기는 안산에 있는 탄도항 수산물 직판장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수산물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지난번에 동해안에 주문진 자판 어시장하고 지난번 또 궁평항에서 수산물 직판장하고 여기 탄도항에 수산물 가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낙지네요. 낙지, 조개류, 낙지류. 와, 개불 있네. 개불 엄청나게 큽니다. 낙지, 이거는 한 마리에 5,000원. 한 마리 5,000원. 예. 이거, 요거는 세 마리. 세 마리에 개불 세 마리에 만 원. 예. 요거 한 바구니는. 여기서 다 푸는 거 5만 원. 이제 숭어는 어떻게 하나요? 숭어는 가져가시면 여기서 스키다시가 나가면은 8만 원짜리 있고요. 아, 숭어인데? 예, 숭어인데 스키다시 이거 나가면 다 나가면. 아. 안 나가면은 뭐 여기서 다 푸는 거 6만 원. 다 광어는 뭐 35,000원 하는 거. 아, 요거는 가져가시는 거. 아, 가져가는 거? 예. 가져가. 야, 가격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전부. 서해안이 좀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여기서 보면은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여기는 회를 떠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칼국수도 있고, 뭐. 포장해서 가지고 가는 가격이고, 이쪽에는 여기서 먹을 때는 이렇게 된답니다. 가격들이 전부 다 조금 높습니다. 저 지난번 궁평항보다도 좀 더 비싼 것 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싱싱하기는 한데 어떻게 파시는 건지 이런 거 한 아 이런 거는 이제 여기 많잖아요. 아 이렇게 드시는 게 5만 원이에요. 5만 원. 예, 그래서 자리째 야채가 그런 거 없어요. 없이. 예, 안전만 되시면 다 해서 드리고. 이거는 뭐예요? 이게 자연산 가리비. 가리비. 자연산 가리비. 예예, 자연산 가리비. 낙지는 어떻게 하나요? 요즘 낙지가 좀 비싼데 보통 만 원 보통 그렇게 해요. 근데 숭어도 전에 보니까 비싸네요. 안 잡힌다는 얘기죠. 아, 그런가요? 예, 예, 그거 안 잡히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이게 스키다시 해만 먹으면은 저렇게 비싸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아니 해만 주잖아. 아니 그 멍게에서 나가고 백상아 조개탕 끓여서 나가고 회 나가고 매운탕까지 다 나가는 거예요. 아 요쪽에 예예 매운탕까지 다 나가는 거. 회하고 매운탕은 기본 6만 원이야 8만 원이야 10만 원이 똑같아요. 근데 습기 따라서 가격이 틀린 거예요. 습기 다시 5가지냐 9가지냐에 따라서. 예예예 예, 예. 근데 뭐 4분 정도 오셔갖고 10만 원짜리 드시면 배불러요. 습기가 낙지, 가리비, 굴, 백장아, 키조개, 소라, 멍게, 해삼, 전복, 낙지 이렇게 그냥 골고루 나가니까 골고루 나오고 예예 해산물로만 해서 9가지 나가요 여기는. 그러니까 괜찮은 회도 우럭 같은 건 1kg 500 아니 1kg 200 이제 강화는 1kg 다 맞춰서 오는 거예요. 농어하고 드미는 한 1kg 500 정도 되는 거 그냥 마리로 드리는 거야. 마리로 예, 풍고기는 마리로. 아 그냥 마리로 그냥 저, 예, 저 예,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예, 되겠네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아, 뭐 가격이 똑같습니다. 어느 집이나 아무 집이나 와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경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부 여기에서는 횟집하고 식당을 전부 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바로 즉석에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네요. 여기는 어쨌든 싱싱한 회는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 오면 그래도 손님들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탄도항 수산물 직판장에 나와 봤습니다.